제가 우리 출연하는 분들 인터뷰를 하면은 그 사전 인터뷰 했던 얘기들을 제작진 씨한테 들어요. 그러니까 제작진이 느낀 제작진이 느꼈을 때는 남궁민 씨한테 이런 점을 느꼈다라는 것들인데. 저 진짜 제작진 만났을 때 너무 좋은 게 그냥 편하게 막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했어요. 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너무 좋았대. 네. 그런데 그날의 스케줄이 인터뷰밖에 없었는데 정장을 입고 나오셨다. 그날. 아 맞아요. 정장을 안 입는 날. 맞아요. 정장 안 입는 날이 언제? 일단 그날은 나름대로 약간 신경을, 복장 도착자 같아. 신경을 약간. 네. 저희가 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스스로 재미없다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제작진이 말할 때 빠져들었대요. 아.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솔직하게 하고 그래, 되게 솔직하게 그래. 하다고 그러던데? 근데 어느 정도 아슬아슬할 정도라고 느꼈대요. 진짜요? 아니, 이건 우리 완전 땡기지. 어떤 말이길래? 제가 솔직히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비방이 좀 꽤 들어가잖아. 당연하게. 근데 자연스럽게 그거 항상 하는 말이니까 그럼 한번 해줘보세요. 야한 얘기 좋아하세요? 야한 얘기? 야한 얘기. 근데 야한 얘기 좋아하는데 안 한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잘 오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걸 어떻게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줘? 아니 그냥 좀 졸업할 때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야, 굳이 가만있어 무슨 봐. 얘기라든지 뭐, 건강이 안 좋아지죠?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침에 뭔가 좀 달라졌어요? 아니 좋아요. 좋은데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아니 항상 모든 그래. 사실 아침에 예전에 어렸을 때 발딱발딱 일어났거든? 야! 아이고! 근데 어느 순간 아이고 힘들어. 또 맞아, 어느 날은 피곤해서 이렇게 일어나다가 푹 죽을 때가 있거든요. 기운도 떨어지고. 지금 잘 일어나지? 침대에서. 계속 일어나 있죠, 저는. 근데 잠을 안 자죠. 여름에 이름은 남근민. 남근민 씨. 남근민이라 남준민. 남근민 씨. 근면성씨라고. 남근민. 잠깐만요. 이런 얘기 하려면 한 잔을 더 먹어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맥주 먹을까요? 눈이 아까보다 바짝바짝 빛났어. 컨디션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너 건강 걱정했잖아, 이 녀석아. 저를? 저도 형님, 아침에는 저기, 건강이 일어서야죠. 선배님 걱정부터 하세요. 에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재밌는 콘돔 장소인데. 근데 처음이잖아, 술 먹는 게. 근데 살짝 보니까 민이가 사석에서 좀 약간 재미있고 애가 매력이 있네. 근데 약간 변태적이야. 그러니까 옷도 항상 저 정장만 입고 다니는 게 뭐가 목소리 톤도 좋고 얼굴도 그렇고 약간 조금 남들하고 다르다고 자꾸 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바지를 안 입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깜짝이야. 그리고 근데 양말은 긴 양말을 신었을 것만 같아. 바지는 날려온다. 난 일부러 지퍼를 열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일반적이지 않다. 맞아요.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 좀 좋다. 뭔가 좀 집착이 있는 것 같아. 아니, 뭔가 난 일반적이 여기 일반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완전 맞아, 진짜 또라이들이지. 전 완전 평범해요. 아 진짜로 안 일반적인 걸로 되게 대중적으로 다 알려진 그건 무슨 막말이에요. 아니 안 일반적인 걸로 유명 대중적인 사람은 진짜로 안 일반적인 걸로 되게 대중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품위 없이 그냥 편하게 마음속에 있는 대로 도라이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돼요 그냥. 근데 나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좋거든. 그냥 예상 가능한 어떤 그런 캐릭터 별로 재미없잖아. 맞아요. 네. 사람은 좋죠. 네. 일반적이지 않은 게 좋아. 맞아요. 그냥 편하게 희철이라고 하고 세훈이라고 하고. 제가 5살 동생이에요. 아 그래? 그래? 네 그럼요. 나도 말 편하게 할 테니까 아까부터 편하게 하셨잖아요. 그래. 근데 난 사실 무서운 게 나는 비열한 거리를 너무 잘 봤단 말이야. 아, 배신자. 진짜 너무 비열하게 나왔단 말이야. 아, 그 비열한 거리에서 가장 비열한 인물이었죠. 맞죠. 진짜 형님이시지만. 비열한 거리지만 약간 비겁했어요. 완전 비겁하고 비열하고 쓰레기 같고 최악이고. 개쓰레기. 난 오히려 그 역할만 기억나는 것 같아. 그 영화에. 고마워요, 진짜. 그리고 뭐, 리멤버. 그리고 미나랑 했던, 걸스의 미나랑 했던 공심이, 김과장 조작. 정말 그
밑보배라고 믿고 보는 배우, 믿고 보는 배우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 보면은 우리 국민이 형님이랑, 아 왜냐면 왜 국민이 형님이라고 그러냐면, 아 정 좋아요. 아까 네, 네. 유라가 아니야,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왜요? 이걸 보다가 미니 오빠? 어 미니 오빠가 누구지? 어? 국민이 MS. 오빠를 왜 미니 오빠라고 써놨지? 진짜? 작가! 아~ 작가! 그래서 작가 누나가 어 유라야 왜 이름을 똑바로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 작가 누나한테 나는 MSG는 이렇게 붙는 줄 알았다 지금? 야! 야! 그래! 늘려면 그렇게 넣어야 돼. 그러면 아 성이 남궁이었구나 이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미나가 그때 막 촬영할 때 막 끝나고 막 엄청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키스신이 있었는데 찾았다 이제 찾았다 이제야 우리 만난 건지 이제는 서로 근데 미나가 키스신을 했다가 NG가 났었대요. 근데 그때 미니 오빠께서 이렇게 안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근데 키스 씬을 찍는데 왜 NG가 난 거지? 키스 씬은 각도. 어? 뭐 각도가 네. 이상했다거나. 아니 미나가 잘못 연기를 한 거냐면은 너무 네가 이게 바로 리얼이다. 리얼리티즘. 그러니까 미나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어머 뭐가 들어온 거야? 아니 약간 이게 입 모양이 이게 진짜 키스를 할 때랑 이 TV에서 예뻐 보이는 키스를 할 때랑은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예, 뭐 진짜 키스를 할 때는 뭐 이렇게 막 난리가 날 수 있어도 약간 TV에서는 약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좀 돌려주고 이렇게 해주는 키스 모양이 좋아요. 근데 이제 약간 여기에서 요 정도에서 이렇게 쟤는 손이 왜 이렇게 예쁘니? 요 정도에서 쟤는 손이 왜 이렇게 예쁘니?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영화 같은 거에서는 이렇게 닿았다가 이렇게 닿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닿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두 분 다 혼자 네. 저는 집에서 나와서 산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뭐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진짜 오래됐다. 네, 진짜 오래됐고요. 뭐 처음에 이제 월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작은 집에서부터 살기 시작해가지고 혼자 사는 거에 대한 거는 뭐 척척박사죠. 그리고 요리는 주로? 약간 요리를 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혼자 살면서 가장 이렇게 혼자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났을 때 집에 와서 그 맥주를 굉장히 먼저 이제 씨앗이 잘 되게 그러면 안 되겠다. 맥주를 굉장히 시원하게 차갑게 오면 일단 냉동실에다 넣어요. 그다음에 이제 좀 차가워지면 다 꺼내가지고 뭐 어떤 안주가 됐든 딱 맥주를 먹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딱 켜놓으면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힐링의 시간이고 근데 네. 혹시 그때 누구랑 같이 있을 때는 짜증내지 않아? 같이 많이 있었죠? 아니 짜증내지 않아? 왜 뭐 영화만 봐? 아 영화만 봐 이 새끼야! 막 이러고 선배가 그 선배랑 같이 있었던 적은 없었고요. 같이 있었던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 여자친구분들이 되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영화 좀 봐 오빠 영화 좀. 아 이 정도로 하지는 않았어요. 제발 그만 줘. 영화 좀 봐. 오빠 또 손. 좀 해. 또 손. 오빠 이럴 거면 영화 왜 틀었어? 영화 본다며. 그러니까 근데 진짜 제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생 술집이 이런 점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나는 이제는 너가 재미있고 그런 상관없어 우리끼리 재밌으면 돼. 자 우리끼리 재밌으면 돼. 나는 인생 술집을 위하여.